미국 6.25 전쟁이 발발한으로 집단 학살된 민간인은 어림잡아 10만 명. 빨치산에게 잡혀왔다가 국군에게 사살된 기부한. 한국 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집단 학살된 사람들의 시신 160여 구가. 안녕하세요. 배우 권율입니다. 6.25 한국 전쟁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잊지 못할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약 3년간 지속된 한국 전쟁 중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국군과 경찰, 치안대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죠. 미군과 한국군이 우리 편을 죽였다?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못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놈도 빨갱이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역사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지워져선 안 될 이야기. 2010년 12월 말에 진실화위원회가 폐쇄된 거죠. 국가 차원의 과거 청산 활동이 중단됐다는 의미. 이 발굴단에 오는 분들은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다 다른 분들이에요. 한국전쟁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찾겠다라는 공통된 생각 하나로 모이게 된 사람들인 거죠. 턱이 딱 빠지면서 뭔가 웃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뭔가 저도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이, 젊으신 분이 왜 이렇게 정치를 안 하셔? 이 담배도 피셨나? 이 시커멓기가. 역사 속 미완의 페이지로 남겨져 있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관한 진실을 206 사라지지 않는가 함께 발굴해 주세요. 206 사라지지 않는 6월 21일 극장에서 확인하세요.